너무 반갑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국에 전도 특강 강사로 초청되어서 엊그제도 저 기도원 집회 다녀왔고, 저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이 바쁘지만 또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요청으로 강사비 받지 않고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도 특강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재정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재정 특강하니까 재벌들이나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제가 알고 보니까 재정 특강할 자신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 탔다면 저는 비즈니스 타요. 그러니까 좀 할만하죠? 12개월 할부로. 비행기는 다 비즈니스 타고 다닙니다. 왜?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돈을 쓸 때는 씁니다. 그런데 제 코트 살 때는 딱짐 해놓고 한세 번쯤 갔다가 값이 내려가나 봐가지고 파이널리 엊그제 정말 5만 원 깎은 가격에 너무 괜찮은 거를 득템했어요. 80% 세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2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고생을 아주 오지게 했어요. 왜냐? 누가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 청년네 때. 그래서 제가 저 시골 학교로 발령받았는데 초등급을 타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에서 탈출해가지고 나만의 자취 공간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30몇만 원이었는데 그걸 타자마자 제가 뭘 샀냐면은 세계 문학 전집 10만 원짜리 쫙 할부로 긁고 옷 사고 신나게 놀고 썼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갖다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더니 고생 오지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무슨 준재벌이나 뭐 김미진 간사 정도 뭐 50억 빚을 한 번에 갚고 뭐 세계적인 뭐 회사 사장 이래야만 쓰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고생했던 것을 여러분은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 뜻으로 저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빨리 깨달아서 여기에 있는 소수의 무리지만 여기에서 정말 워렌 버핏 같은 강력한 재정을 이동할 수 있는 놀라운 분들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통 특강하면은 보통 3, 400명은 기본으로 해요, 제가. 오늘은 지금 제일 적게 왔는데 이분들이 일당 100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사모님께서 보내시라고 해서 제가 좀 고운 말로 썼어요. 교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시작.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라서 제가 좀 요즘에 제가 다시 고쳤어요, 제목을. 옆 사람 보면서 제목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생에 두 번은 없다. 시작. 한 방에 끝내자. 오늘 설교 잘 들으면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어요. 왜냐? 신앙생활은 수학입니다. 답이 딱 나와요. 왜 답답하냐?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 국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답이 정확히 없어. 근데 신앙생활은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요즘 어디 가도 뭐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우리 목사님은 1월 달에 재정 특강을 하셨는데 재정 설교를 저는 이제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이게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나서 또 개인과외 하잖아요. 그럼 쉽잖아. 저는 한마디로 개인과외 총정리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제가 교사 시절에 그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딸을 제가 담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박영민 목사님이세요. 감리교회에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척교회를 도와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해서 그분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로 다니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나 어떤 집회에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다가 이제 그 목사님 특강을 유튜브로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 거두 개밖에 없고 또 다른 박영민, 어너더 박영희 목사가 너무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보내려고 제가 김포는 온 적이 없거든요. 김포 땅을 밟아본 적은 김포시시 골프지를 한번온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김포를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박영민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이리 사모님이 강력히 기도하니까 저를 이리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목사님이 갑자기 또 설교하라고 해서 했더니 유튜브에 떠가지고 여러분들 기회 되면 좀 좋아요 꼭꼭 눌러줘요. 김정일 전도사 신문 나오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이 특강을 하는데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돈을 2천만 원 한 달 수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죠? 그런데 나갈 게 2,500이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300을 벌어도 50만 원이 남는 게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2천만 원 벌어서 2,500 나간다. 이거는 재정의 기름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시간도 돈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맥도날드에서 알바했더니 그때 당시 시간당 5불 99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또 다 하나의 그것도 다 재정이에요. 재정.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한 달의 월급 그거 가지고는 어떤 희망이 없어요. 요즘에 지금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 이렇게 모두 합한다고 보면은 엄청난 양의 재정을 여러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돈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99억의 여자가 있더라고. 여러분도 가끔 보시죠. 99억의 여자가 그 돈 뭉치 들고 쓰지도 못하고 이 트렁크에 옮겼다 이 차에 실었다가 어디 끌려갔다가 또 돈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야 재앙. 그렇죠? 99억 하나도 부려할 필요가 없어요. 10원 한 푼도 못 쓰고 이상한 사람들이 꼬여서 너무 인생이 고달파져요. 단 천만 원이 있어도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되 근심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근심이 없는 축복을 주시냐.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제가 이제 최근의 간증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에 전도를 좀 많이 해서 한때의 무리들이 지금 바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한 7년 전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쉬던 차에 전도를 했어요. 집사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고3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막 해줬는데 제가 전도를 해보면 느낌이 와요. 아, 저 사람은 복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는 열심만 있지 복 받는 길을 몰라. 여러분이 복받으려면 첫째 오늘 재정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깡패들도 여기서는 함부로 소주병 못 깹니다. 영적 권위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는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 어떤 그 최집사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아, 밥을 일주일에 두 번 사주고 사정사정해 겨우 주일에 오고 와서도 어지간히 그냥 뺀질대. 그런데 그분은 알아서 잘 오고 저는 한 통만 하면 좋아하고.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수시 시험을 막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기 트리가 있었는데 아, 이 트리가 뒤에서 보니까 그냥 휑하네. 모두 좀 사다 놨으면 좋겠지. 이게 너무 그렇다고. 그냥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요일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요 동네에 수요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에 트리를 찍었는데 우리 교회도 그것처럼 더 보충을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직장 다니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대신 사다 놓으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마트 가서 그걸 사서 해서 본인이 토요일날 늦게까지 와서 다 장식을 하더라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합격해버렸어. 그냥 수시에. 이게 주의 종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도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유 목사 설교 괜찮네. 아이고 저 전도사 또 어지간히 잘난 척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전도 특강을 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목사님께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아니, 교회 왔는데 또 오자마자 또 무슨 한 번 또 교회에 또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처럼 제가 재정에 여유가 있었는데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인가 또 이러시더라고. 머리를 또 밀으셔가지고
제발 겨울 모자밖에 없으니까 좀 덥다고 모자 좀 사다 달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집에 갔는데 자꾸 머리가 그냥 모자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목사님 모자를 사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장기 사거리 나가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길거리표 두 개를 샀더니 또 우리 목사님 눈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마음에 안 든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하나 반납하고 운전을 하고 목동에 가서 제가 백화점 가가지고 찍어서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떠세요? 그냥 아 좋대 두 개 사오래 해서 두 개 사다 드렸어. 근데 그렇게 마음이 제가 막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다 드린 다음 날에 목동에 목민교회라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도 특강을 또 해달라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형통하게 해주셔, 형통. 근데 대부분 교회 생활하면서 복도 오지게 못 받고 고생만 하고 힘든 데 와서 예배드리느라 고생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물론 주의 종들 중에 요즘에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본이 안 되고 물론 이단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내 셀 리더, 셀 리더들이 무슨 죄입니까? 오라면 오고 좀 기도해주고 그러면 좀 말 좀 들을 일이지. 그런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면 정말 저도 전도해보니까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막 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더 축복해주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이나 무슨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 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 띄워줄 수 있으시나요? 이사야 4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감춰진 보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뭐 어디 뭐가 하나님을 감춰놨을까?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유튜버 많이 듣다가 최수종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분이 너무 가난했어요. 엄마랑 단칸방에서 살고. 그런데 크리스찬이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어떤 여고생 개인 과외를 했대요. 근데 그 엄마가 하도 울고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방송국의 PD야. PD 국장이야. 근데 그 집 딸을 과외를 하게 됐어요. 과외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그 아빠가 자기 딸 과외를 보니까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애가 성실해. 그러니까 너 탤런트 한번 해볼래? 그랬고 탤런트 돼가지고 그냥 광고 한번 찍으니까 억씩 받았잖아요. 순식간에. 어?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어디다 숨겨놨다니까?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말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몇 마리 잡혔죠? 물고기가? 153마리, 153 축복의 숫자. 그렇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 한 마리도 없었는데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때 너무 넘치게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거를 다 빼먹어 사람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야 돼. 행동을 하셔야 돼. 그럼 오늘 이 보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 말을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하나 더 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반대되는 말이에요. 축복 받기 전에 돈을 사랑하면은 절대 돈이 안 와요. 돈에 너무 빠지면 안 돼.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너무 아까워서 못 쓰고 제가 어떤 엄청난 천억대 부자를 아는데 바가지가 깨졌는데 테이프로 붙여 쓰고 있어. 돈 사랑하는 거죠. 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돈을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100만 원 있으면 벌벌벌 떨고 막 10원 한 번 안 쓰고 또 모으려고 하고. 그거는 성경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돈이 나에게 오냐? 잠언 8장 21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잠언 8장 21절 시작. 그렇죠. 오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셔. 숨은 보아도 주시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방향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따라서 행동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행동.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 오늘 셀레비가 이번 주에 어느 요일에 있는데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또 딱 맞춰서 뭔 일이 생겨. 일 조금 더 하면 야근수당을 준다거나 또는 친구가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럴 때 방향을 그 세상 따라가면은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면 복받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복받고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면 복준다. 이게 세 가지야. 근데 반대로 살아. 그리고 쥐씨 없어서 부르짖으라. 아이고 암만 부르짖어도 안 돼. 그거는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을. 제가 이래봬도요 골프 잘 칩니다. 골프를 제가 뭐 평상시 연습도 안 해. 근데 기본기를 잘 배웠어. 그래갖고 1년에 3번 나가도 그냥 맨날 연습하는 것보다 더 잘 쳐. 빡빡 나가. 이 신앙에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 기본기. 기본이 뭐냐? 주의 종들 무시하지 말고 영적 리더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교회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아니 빠찡코 할 때도 돈 넣고 돈 먹게 하잖아. 근데 왜 교회에서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필요한 것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시는 거야. 이렇게 청년들이 요 좋은 시간에 세상에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 이거는 정말 복받습니다. 어? 그 피곤함을 다 떨쳐버리고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이제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우리 남편은 셀러리맨이고 뭐 비전이 별로 없어. 그래도 제가 수억씩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얘를 이제 간증을 하면서 하면 여러분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보면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 혼자 주어진 시간에 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야.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즐겨.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 필요. 저는 막 혼자 있을 때도 갑자기 누구도 생각나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막 카톡 보내고 또 핸드폰 하다가 또 누구 보면 또 유튜브 보내고 전화하고 또 누구 전도하러 가고 뭐 들어오면 또 갖다 주고 막 바빠 나 혼자 그냥. 그냥 드라마 좀 보고 있을래도 자꾸 누가 떠올라. 안쓰럽고 그냥. 응? 그게 바로 뭐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저한테 필요한 건 다 줘요. 제가 교사 시절에 학부모들한테 봉투를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학부모들이 저한테는 어떤 선물을 하냐면은 옆집 옆반 선생님은 막 야한 속옷 막 이런 거 선물해줘. 학부모들이 멋을 내고 다녔어요. 저한테는 막 뭘 주냐면은 고춧가루 1년치 심지어는 랩을 그 아빠가 학부모가 무슨 랩 다니는 공장 다닐 때 3년 거 쓸 걸로 줬어. 참기름 아이고 생활용품 다 들어와. 돈이 안 들어.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셔. 지금도 1년 거 영양제 우리 딸이 미국에서 다 보내줘요. 그런데 제가 또 뭐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영양제 많아도 또 사줘 그냥. 그 사람도 또 일도 해야 되니까 딴 데 돈 안 쓰고 내 코트는 좀 아껴서 쓰고 다른 사람 거 막 사줘.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로 누구 만나면 예쁘면 내가 5만 원씩 저기 현성이도 내가 5만 원 줬을걸. 현은 예쁜 사람들이서 막 5만 원씩 줘요. 제가 애들이 어른이고 막 이뻐가지고. 어? 저는 막 그러니까 저 부자잖아요. 평범한 아줌마지만 돈을 자유롭게 써 나는. 그러니까 부자지. 부자가 뭐 돈 천억대씩 갖고 있어도 바가지 꼬매서 쓰는 그게 부자 아니에요. 이거는 다 놓고 갈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재물이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제 따끈따끈한 간증 하나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6주째 몰래 오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가 뭐였냐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널리 펴라 그 말씀이었는데 이분이 김포로 이사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자기는 이사 올 생각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부동산에 내가 또 부동산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줘가지고 그냥 바로 그날 계약하고 갔어요. 결단하고. 그게 뭐냐면은 그날 주일 설교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지금 남의 집 새 사는데 여기서 살아 이거죠. 내 장막들을 넓혀라 그랬잖아. 얼마나 싸게 샀는지 몰라요, 금매로.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기본이 딱 돼 있으면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한 60%에서 70%는 전부 다 돈 기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기도 안 가면 생각 좀 해봐. 다 돈 기도야. 하나님 이번 달 몇 프로 인상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집 팔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부 돈 기도가 많아. 그만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아. 그래서 재정이 나한테 못 오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구하지 않아서고 둘째는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게 오지 않는 거고 세 번째는 마귀가 가로막어. 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뭐 1억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5천만 원 오늘 주기로 해서 돈 받으러 갔는데 그 남자가 그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못 받았어. 마귀가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뭐 회사에서도 뭐 중요한 개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 3시에까지 계약을 할 테니까 도장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얼른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오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이게 방해를 해. 축복을 가장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왜? 여러분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일에 헌금하고 더 풍성해지니까 마귀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냉철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잘 모를 때는 말씀에 비춰봐야 돼. 그래서 재정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물리쳐야 되고 재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짓을 해야 돼. 사랑받는 짓을 어떻게든지 어떻든지 간에 교회 일에 협조를 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10원 한 푼도 내는 게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 거는 팡팡 쓰고 그러지 말고 교회는 좀 넉넉하게 나를 쓰는 거는 좀 아껴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명예를 추구하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돈, 명예, 섹스가 한 서클로 굴러갑니다.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명예를 쫓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돈 그렇게 많다니 뭐 대통령 나온다고 바지에 오줌 싸면서 막 선거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첩들 막 두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돈 줘봤자 이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재정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왜? 그것이 다 전도하는 데 쓰고 교회를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기본기가 뭐냐. 11조를 심어야 돼. 시드머니야 이게 시드머니. 심어야지 뭐가 나와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거는 그건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란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어떻게 쓰이느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세 관리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돈 천만 원 나갑니다. 한 달에 전기세만 수백만 원 나오고 관리비 수백만 원 나와.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유 오늘은 참 은혜 받고 기분 좋네. 오늘 10만 원 헌금했어. 다음 주에는 또 아이고 돈도 없고 나도 그냥 힘들어. 만 원 했어. 그 다음 주에는 천 원 했어. 그럼 이 교회가 예산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질 않았어.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생활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일정한 금액 11조가 나와야지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1조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아, 왜냐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우리 능력으로 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셨고 이 재정을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연애를 해. 우리 남편 저기 뒤에 앉아있지만 연애할 때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군인 월급이 5천 원인가 얼마 나왔다고 세상에 그걸 다 털어가지고 제 그 티셔츠를 사온 거예요. 예쁜 티셔츠를 지금도 잊지 못해. 근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결혼해줬잖아요. 지금은 그냥 선물 하나도 없어. 1년 12달. 물론 월급을 내가 쓰긴 하지만 이게 한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당연히 재물이 따라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뭐가 가야 돼? 물질이나 마음과 뭐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십일조예요. 그래서 십일조를 혹시라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은 온전한 십일조를 하세요. 아니 기왕 십일조 하는 거 복 받는 게 낫지 조그마하고 복 못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사 시절에 봉급이 30만 원이었다. 그럼 정확히 3만 원이잖아. 근데 또 학부모들이 선물을 해 이것저것. 그러면 넉넉히 그냥 선물값까지 포함해서 40만 원. 그래서 4만 원. 어떤 사람은 막 13만 3,200원 이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써 있잖아요. 주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휘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너희에게 안겨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11조도 또 드려야 돼. 시간의 11조. 우리가 물질도 드려야 되지만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봉사한다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도 좀 가난한 사람한테 좀 전화해서 들어주고 그런 거 다 돈으로 계산해 주래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셔요. 제가 뭐 엊그제도 누구 집 사는데 아침부터 막 부동산 다니고 막 다 해주고 막 우리 하나님이 막 그런 걸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복받았는지 예를 들어줄게요. 그래야 좀 쉽지.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막 등록금 내려고 막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운전하고 가는데 막 이래. 어디야?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어디 가는 길인데? 그랬더니 빨리 주민번호 불러. 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마곡이 45평이 미분양됐는데 자기가 우회층하고 내 거 자기가 100만 원 대신 내준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를 불렀다가 만약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주민번호 불러서 자기가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제 이따가도 나오지만 종잣돈이 있었어. 한 달에 200만 원씩을 3년간 적금을 들어가지고 5천 몇백 타는 걸 내가 해놨어요. 우리 남편 월급 300인데 내가 200씩 그냥 적금을 했어. 그 시드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딱 제가 계약금을 했죠. 그 사람이 자본하고 이때 미분양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참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니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자기가 돈 내가지고 해줘. 그리고 한 번은 또 우리가 제가 이제 월급쟁인데 그때 당시 우리 남편이 한 달에 300씩밖에 저한테 안 갖다 줬어요. 근데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가 계셨는데 제가 매달 5만 원씩 후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다니러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오셔. 그러면 제가 밥 좀 사드리고 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또 50만 원 또 이렇게 해드리고. 아니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하여튼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2탄으로 가야 돼.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목돈을 주셨어요. 너무 놀라우셔요. 나 생각지도 않은 보물을 나한테 주셔. 우리 남편은 셀러리맨이지만 저는 목돈을 만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 교회 일들에. 그러면 필요한 것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십일조하고 두 번째는 감사 헌물을 하셔야 돼. 감사 헌물. 이제 저희 감사 헌물은 예를 들면 감사 확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 고쳐졌을 때 몇 명이 와서 감사했죠? 몇 명이 감사했죠? 단 한 명이 감사했어요. 10명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다 감사하다고 안 하고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는 따끈따끈하게. 제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 전도하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강박한 분이셔서 목돈을 좀 갖고 싶다고 해서 용돈을 제가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우리 딸한테 그날 명절이에요. 설날이었는데 세배를 하니까 세뱃돈을 제가 며느리가 100만 원을 드렸는데 세뱃돈 1,000원 줬어. 할미는 수입이 없어서 많이 못 준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때요? 좀 복받게 생겼어? 복받게 생겼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며느리를 통해서 100만 원 용돈 받았으면 손녀딸한테 만 원은 줘야지. 그렇죠?
1,000원 주더니 좀 있다가 동네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갔대야. 이 예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엄한데 돈이 나가. 괜히 자동차 긁혀서 나가고 핸드폰 잊어버려서 또 사고 아파서 병원 가서 날리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십일조는 기본기고 감사를 잘해야 돼. 감사를. 감사할 때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막 내가 더 주고 싶어. 그 사람이 요만큼 사오고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막 기도도 더 나오고 그 사람 더 갖다 주고 싶어. 근데 감사는 그냥 누구를 줘도 무시하고 또 누구 더 준다고 또 삐지고 아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나도 기도도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그리고 교회 헌물들. 제가 카페 팀장을 2년 했는데 카페 팀장 해보니까 거기서 내가 딱 구분이 되더라고. 이게 사실 교회 물건들은 다 헌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카페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공짜인 줄 알고 막 컵도 막 10개씩 100개씩 빌려가 버려요. 종이컵. 자기 집에 쓰고 나중에 갖다 놓는다고 안 갖다 놔. 그리고 커피도 막 공짜로 마셔 봉사하면서. 내가 봉사자들은 한 잔만 원칙이고 나머지는 자기 돈 내고 먹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봉사하면서 자기 친구가 오면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다 줘, 교회 거를. 저는 제가 만 원을 딱 내요, 아예. 내가 대접할 사람 내 돈으로 해라. 나는 교회 거 10원 한 푼 안 건드렸어요. 교회 거는 하나님 것이지. 구별된 것을 교회 물건을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이런 것도 복 못 받을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줘야 돼. 구제. 전도서 11장 1절 좀 올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줄래도 뭐 줄 게 있어야지 주지. 그러지 말고 있는 것 중에서 주세요. 자꾸 남한테. 예를 들면은 나보다 좀 힘든 사람 친구가 있어. 줄 게 없으면 시간이라도 내줘. 괜히 그냥 희희낙낙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지 말고 가난한 사람한테 시간을 내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꼭 돈을 주라는 게 아니야. 그게 없으면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좀 자꾸 주세요.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줘요.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냐.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랬거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자 우리가 뭐 하라 그러면은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 주는 사람이 복받아. 하나님은 자꾸 주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물질과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나눠줘.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요 뭐 자꾸 받아야 부자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의 법칙은 반대예요. 성경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막 때려 죽여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거꾸로야. 천국 법칙은 받아야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성경에는 줘야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록펠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비스켓 한 조각도 목에 못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뉴욕 시민들 다 수도값 안 내고 공짜로 다 먹이고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다시 되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건 자꾸 나눠줘야 돼요. 주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주냐.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복받을 준비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나. 저도 막 맨날 마이너스 막 한 가지 이제 간증 한번 할게요. 아니 우리 딸이 갑자기 25살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교회 오빠를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막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애를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2,500이네 내 통장이. 우리 남편은 월급쟁이고 뭔 집 산다고 집 투자하고 대출 받고 이래가지고 세상에 돈이 없어.
너무너무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딸 하나 있는 외동딸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2,500이야. 뭐 좀 사줘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발 축의금이 다 더블로 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없어서 지혜롭게 기도했지 내가. 왜냐하면 축의금 받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2,500이니까. 하나님 제발 축의금이 더블로 들어오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형편이 다 어려운 줄 내가 알아. 5만 원밖에 못할 사람이 10만 원 했더라고. 10만 원 할 사람은 20만 원 했고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래갖고 이제 축의금이 5천만 원 넘게 들어와서 애 시집 다 보내고도 남았네. 여러분은 저처럼 대책 없이 살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 현명한 재정을 운영해야 돼.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는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너는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헛된 욕심에 고생을 했거든요. 괜히 뭐 집 사고 뭐 사고 대출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부동산 때문에 너무 이자 많이 나가고 세금 내고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첫째는 현명한 재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 뭐라고 그랬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짓지 말라 그랬어. 근데 사랑의 빚은 져도 된대. 그래서 내가 또 어떤 부자를 좀 하나 알아가지고 그 부자가 나한테 돈 뭐 은행 빚은 빚이잖아요.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나를 잘 봐가지고 그냥 좀씩 빌려주고 그런 거는 사랑의 빚이야. 내가 갚으면 되니까. 또 엄마한테 빌린 거 그것도 사랑의 빚이야. 엄마가 뭐 이자 내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빚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빚이 마귀가 덫을 놓는 거야. 누구한테 막 급하면은 막 요즘에 사람들도 막 이자 뭐 비싸게 내고 막 급히 돈을 빌리고 그러는데 원칙이 빚지면 안 돼요. 혹시라도 누구한테 빚을 줬다. 그러면 그거 갚아야 돼. 못 갚으면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축복이 와.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니 어디를 가면 내가 이렇게 부자도 아닌데 음식점 가도 그냥 종업원들이 전부 계산서는 내 앞에 갖다 놔. 내가 좀 돈 좀 내게 생겼나 봐. 근데 저쪽 교회에서 저한테 누가 갑자기 뭐 300만 원만 빌려달래요. 금방 준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보나마나 못 받을 게 뻔하니까 내가 아유 알겠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을 몰래 줬지. 기회 되면 갚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갚어. 그리고 나만 보면 피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줘야 돼요. 재정에 있어서는. 안 갚아도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나만 보면 죄를 짓는 느낌이 죄의식이 생기잖아. 근데 또 한 번 엄청난 그 부자 권사가 있어. 뭐 재산도 엄청 많은데 아니 자기 세금 못 낸다고 맨날 나한테 돈을 몇백을 빌려달래. 한 달만 쓰고 준다고. 근데 보나마나 교회 내에서는 동거래 하지 마세요. 아니 못 받을 거 뻔하지 않으면 그냥 아유 그냥 100만 원 정도는 됐는데 100만 원 빌려줬어요. 아니 한 달 쓰고 갚는데 되니 세 달 동안에 안 나와 돈이. 그래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피리 딱 꽂혀가지고 괘씸해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100만 원도 안 갚으니까. 내가 100만 원 받으면 밥을 얼마를 사줄 텐데 말이야.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 설교에 힘을 입어서 내가 카톡을 딱 보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사님 오늘 중으로 100만 원 입금하세요. 딱 내가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저녁에 100만 원 넣더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쨌거나 돈을 그냥 줘버리든지 하지 빌려주거나 빚을 지지 마세요. 그렇게 그 형편에서 그냥 살아.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십계명에도 뭐라고 그래?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친구가 그냥 명품백을 가졌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그냥 살아야 돼. 그게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남이 55평 살아. 그렇다고 나도 55평 살면 안 되죠.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거죠.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이나 궁핍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형편에 맞는 재무설계를 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자 오늘 예를 들어 1억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지금 당장 1억 입금됐어. 상상을 해보셔. 자, 1억 입금됐을 때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당장 100억을 하나님 입금해 줬어.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서 내 설교를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여기 100억씩 다 주면 다음 주에 여기 한 3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나는 돈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게 자기 실력이야. 더 주면 너는 죄 짓고 나 떠나니까 여기까지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재정을 많이 줘서 줬는데도 얘는 이 재정을 다스릴 줄 알고 이걸 사용할 줄 알아. 올바르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돈을 절제하며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돈을 주셔. 오늘 결심을 해야 돼. 하나님 100억 주세요. 나 절제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줘. 아이고 너는 내가 알아. 1억만 줘야지. 넌 100억 주면 날라가. 너무너무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돈 쓸 일이 너무 많아. 너무나 살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재정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저는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 돈 많이 안 써요. 정말로. 아, 별로 쓰고 싶지도 않고. 뭐 재미가 없어. 뭐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막. 어쩐지. 근데 요즘은 내가 좀 써요. 아니, 이제 늙어가지고 예수님, 목사님 맨날 휴가 된다고 하는데 돈 있을 때 좀 써야지. 갑자기 휴가 가면 돈 다 넣고 가니까 쓸 때 써야죠. 그러나,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더 기뻐요. 선물 들어오면 남 나눠줄 때 더 기뻐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 그리고 여러분이 종잣돈을 만드세요. 하나님도 스스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종잣돈도 하나도 없이 마이너스 1500이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이너스 1,500만 원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수입에 맞춰서 마이너스인 상체이지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금을 들으세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120만 원이죠.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갚아나가니까. 종잣돈을 모아야 돼. 제가 해보니까 뭐 내고 하자는 대로 다 그리고 헌금도 절제 있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500인데 막 자기가 필받았다고 막 또 마이너스 100 더 긁어서 100만 원 하고 또 이제 마이너스 2,000 되면 이제 잠이 안 와 이제 또. 하나님한테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헌금 액수도 때로는 가르쳐 주셔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 그리고 시드머니를 심고 11조를 심고 하면은 예기치 못한 정보가 와요. 요즘은 정보가 돈이에요. 놀라운 정보를 듣게 하셔 하나님이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받게 돼요. 또 어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어떤 승진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숨은 보화가 온다니까. 그래서 이걸 왓치오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기도를 하고 하는 대로 했어. 하나님 질팔게 기도해 주소. 내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딱 와. 그러면 이래. 아이고 저는 안 팔아요 이래. 그 돈에 팔으라는 뜻이야.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 다른 하나님 주세요. 그래. 아니, 지금 시세가 3억이면은 3억에 팔아야지. 자기는 3억 5천 받겠대요. 안 팔려? 그럼 빚 언제 갚어? 내가 지금 마이너스 4천인데다가 집이 3억짜리가 있어. 그러면은 3억에 팔고 빚을 갚고 작은 평수로 가야지. 그게 올바른 재무 설계예요. 근심이 없는 복을 가져야지,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셔요. 내가 복이 있어야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지도 않는 거를 계속 구하면 안 돼요.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되고 시간도 그렇고 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보석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에 꼭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생겨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전도한다고 했는데 나보고 어느 날 또 아우 언니 상가 보러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자기는 이거 살 거니까 나보고 이걸 사래.
그때 내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걸고 왔어. 내 머릿속에 아 이제 요거 뭐 보증금 받고 월세가 뭐 몇백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속 넘어가가지고 세상에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300만 원 넣었을 때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5억 얼만데 죽을 뻔했어. 대출 이자 내고 세도 안 나가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욕심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아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권사 새벽 기도 가다가 만났어. 그랬더니 자기도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더니 같이 기도를 갔는데 갔다 오는 길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자기 남편이 평생 월급을 자기를 안 주고 모았대. 상가 산다고. 상가 산다고. 5억을 모았대. 5억을. 근데 제가 5억 3천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 5억 1천에 팔면 내가 손해야.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 그동안 이자 낸 거에 얼만데. 그런데 그날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응?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말씀이야.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전사님 빨리 계약해요. 그랬고 둘이 오후에 부동산 부피도 안 되고 둘이 가서 써서 계약해서 넘어갔어. 그때서부터 두 다리 뻗고 잤네. 이자랑 뭐 다 대출 털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거든. 더 모아 더 원트. 있는 사람이 더 있기를 원해요. 그게 다 마귀의 유혹이거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살 게 너무 많죠. 돈 쓸 일도 너무 많고. 근데 사실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랬죠. 먹을 거 천지고 커피 좀 안 마시면 되고. 아니 돈도 없는데 마이너스 1500인데 왜 맨날 커피 사 먹지 밥 사 먹지 또 뭐 핸드폰비 쓸데없는 거 하지. 그래서 강아지나 핸드폰 이런 것도 사실 돈 들어가죠. 저는 그 돈값을 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 집에 강아지를 우리 딸 때문에 길렀는데 애한테 20만 원씩 들어가 한 달에.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새끼 밥만 먹고 20만 원씩 들어가. 이빨 치석하는 데도 5만 원 들어가지. 또 엑스레이 찍으면 5만 원 나가지. 그냥 보험도 안 되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 새끼 전도나 해라. 돈값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싹 향수 발라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모자 씌워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그냥 전도했죠 내가. 어? 돈값을 해야지 밥 먹었는데. 어? 이 강아지도 축복받아서 나중에 25평 혼자 살았어. 복층 아파트가 돼가지고 거부에 혼자 살아서 25평에서. 그래갖고 나중에 남쳤는데 핸드폰도 마찬가지. 여러분 핸드폰비 한 달에 꽤 많이 나가죠? 걔도 돈값을 하게 하세요. 맨날 막 채팅해가지고 너 밥 먹었니?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아깝게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 탁 찍어가지고 응? 붙여넣게 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탁 보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유튜브로 자꾸 설교 듣고 말씀 제자 성경 깔아가지고 듣고 그 돈값을 해야지. 핸드폰비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희희낭낭 뭐 채팅하려고 그거 샀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돼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부자들 많아요. 그러나 그 부자들은 그걸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동전 두 입 넣었을 때 칭찬하셨어요. 보시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 자리에 세운 거는 저는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는 제가 남을 위해서 써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또 꽤 갖다 줘요. 저도 연금 타고. 3분의 1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 다 심어. 여기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세우신 게. 그러면 더 풍성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라기서 그 말씀 듣고 혹시라도 11주 생활 안 하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11주 생활 하세요. 그래야지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또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전도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특히 남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괜히 무슨 연애한다고 이 여자 사귀다가 또 저 여자 사귀다 그러지 말고 그거 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인도하는 대로. 남자 탐나라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자인가 저 배우자인가 확실히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작정하고 쓸데없이 만나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년들아, 네 맘대로 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젊음도 줬고 밤새 온라이트에도 지치지 않을 그러한 체력을 다 줬는데 너 맘대로 살아. 근데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선악간에 은밀히 행하는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도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오셨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힘들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좀 힘들게 하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걸 통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가난해져 봤으니까. 그렇죠? 때로는 훈련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돈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고 우리가 재정으로 다스리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부자가 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러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써있다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달러가 제일 높은 거죠. 돈 있는 사람은 다 달러 사놓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머리에다 쏘고 다녀. 난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이제 회식을 해요. 교장이랑 다 모여서. 뭐 교장 선생님이 아주 술꾼인데 다 따러 마셔 이래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술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래. 김영애 빨리 마셔. 김종미도 권사고 누구 집사야 막 이래요. 그 사람들 다 마셨었는데 저는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교장이 술 깨고 난 다음에 이랬대요. 김종미랑 다 가짜 교인이고 김영애만 진짜 교인이야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일요일날은 약속 잡지 마. 나 너 결혼 일요일에 하면 나 안 가. 선포를 하세요. 이마에다 딱 쓰는 거야. 가치가 높아져. 교회가 있는 곳은 세계에서 다 잘 사는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죠. 제가 미국 우리 딸이 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 교회 안에 다 초중고가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전에 내가 잘못된 걸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부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다 재물도 주실 능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여요.